고로 월간 아티스트 전자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월 2일부터 키아프와 프리즈의 만남이라는 큰 전시가 있어 취재하느라고 다소 늦었습니다. 아티스트 구호로 표지에는 1938년작 피카소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아트컬럼 키아프와 프리즈의 만남에서는 붉은 초상화 미국의 조지 콘도 작품이 38억에 국내에서 판매됐다는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평사랑 종이작업전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남성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함섭, 한진섭, 이계루, 서정민, 오성만, 심우채 등 초대 작가가 있고요. 지역 작가로는 함현식, 안호범, 한성자 등 출품합니다. 안호범 개인전이 수채화 특별전이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에코뮤지엄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의 거장전, 정문규 작고 1주년 기념전으로 정문규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정문규 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길 53-3으로 이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경인 작품전이 구국열렬에서 9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이경모 개인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슈페리어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그 밖에 소식으로는 허수아비 아동미술제 제24회 아동미술제가 남성미술관이 주최하는 건데 공모를 10월 11일까지 하고요. 전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에코뮤지엄에서 합니다. 출품료는 없습니다. 이 북을 영상으로 보다가 확대하여 읽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하단의 상단 설명란에서 이북을 링크 클릭하시면 정지된 화면으로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